청결 간헐적 도뇨법 안내. 청결 간헐적 도뇨법이란 간헐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쉬었다가 시행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며 도뇨란 튜브 형태의 도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 CIC라고 부르는 청결 간헐적 도뇨법은 중추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5회에서 7회 정도 요도를 통해 청결하게 도뇨관을 삽입하여 방광 속에 차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법은 이어지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하면 스스로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잘 따라해 주십시오. 준비사항. 청결 간헐적 도뇨를 위해서는 휴대용 또는 일회용 도뇨관, 수용성 젤리, 물티슈 또는 소독솜, 손소독제 또는 멸균 위생장갑, 소변통, 소독액, 손거울 등이 필요합니다. 도뇨관. 도뇨관의 종류에는 일회용 도뇨관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도뇨관이 있습니다. 일회용 도뇨관은 개별적으로 소독 포장되어 있으며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립니다. 휴대용 도뇨관은 소독액이 든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물과 비누로 잘 씻은 다음 다시 소독액이 든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소독액 만드는 방법. 소독액은 휴대용 도뇨관의 소독을 위해 필요한데 주로 사용하는 소독액은 0.5% 클로로헥시딘과 0.1% 태고액이 있습니다. 소독액은 도뇨관을 넣은 케이스의 위쪽 두 번째 표시선까지 채워서 사용하며 보통 2-3일 간격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클로로헥시딘. 요도 점막의 손상을 막기 위해 0.1에서 0.5% 농도를 사용하는데 0.5%로 희석된 완제품 100cc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5% 클로로헥시딘을 구입하신 경우 휴대용 도뇨관이 30cm 길이라면 도뇨관 케이스의 아래쪽 푸른 선까지 3.3cc를 넣은 다음 위쪽의 두 번째 표시선까지 33cc를 증류수로 채워서 1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0.1% 태고액. 태고액 또한 구입 시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1% 태고액을 구입하신 경우 휴대용 도뇨관이 30cm 길이라면 도뇨관 케이스의 아래쪽 푸른 선까지 3.3cc를 넣은 다음 위쪽의 두 번째 표시선까지 33cc를 증류수로 채워서 1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티슈 또는 클로로헥시딘 소독솜. 도뇨관을 삽입하기 전에 요도의 입구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클로로헥시딘 소독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독솜을 담을 작은 캔을 매일 끓는 물에 20분간 소독한 다음 하루 정도 사용할 분량의 솜에 도뇨관 소독에 사용되는 0.5% 클로로헥시딘 희석액을 적셔서 사용합니다. 손 소독 방법. 도뇨를 하기 전에 흐르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초에서 60초 동안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을 때에는 바, 등, 깍, 가, 엄, 톱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흐르는 물에 적시고 비누를 바른 다음 손바닥, 손등, 깍지, 손가락, 엄지손가락, 손톱 끝에 순서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에는 종이 타올로 닦고 닦은 휴지로 수도꼭지를 잠금니다. 한편 손을 물로 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멸균 위생장갑을 사용합니다. 손소독제는 손을 씻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문질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멸균 위생장갑을 낄 때에는 오른손으로 장갑의 손목 부분을 잡고 왼손을 먼저 낀 다음
왼손으로 반대쪽 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넣어서 착용합니다. 도뇨관 사용 방법. 필요한 물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뇨관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 왼쪽 안전한 곳에 두시고 일회용 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구를 열어놓습니다. 젤리 뚜껑과 물티슈 또는 소독솜 케이스도 사용하기 쉽게 열어두십시오. 양쪽 무릎을 세워 요도 입구를 노출시킵니다. 먼저 왼쪽 손에 멸균 위생 장갑을 끼고 왼쪽 손등에 한 스푼 정도 젤리를 짜둔 다음 오른쪽 손에 장갑을 낍니다. 왼손 검지와 약지로 음순을 벌리고 오른손으로 물티슈나 소독솜을 이용하여 대음순과 소음순, 요도의 순서로 닦아줍니다. 이때 한번 사용한 오염된 면으로 이미 닦은 부위를 다시 닦지 마시고 필요시 새 물티슈나 소독솜을 사용하십시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도뇨관을 잡고 도뇨관에 젤리를 충분히 묻힙니다. 다시 왼손 검지와 약지로 음순을 벌리고 중지로는 요도 입구 위치를 확인한 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도뇨관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소변이 나올 때까지 4에서 5cm 정도 삽입하는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도관을 1에서 2cm 정도 더 밀어넣습니다. 참고로 초기 도뇨관 삽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손거울을 이용하여 요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삽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거의 다 나오면 남은 소변을 빼주기 위해 왼쪽 손바닥으로 방광 부위를 꼬리뼈 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도뇨관을 살짝 돌려줍니다. 소변이 모두 나온 후에는 천천히 도뇨관을 빼냅니다. 일회용 도뇨관은 그대로 버리시고 휴대용 도뇨관은 흐르는 물에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낸 다음 소독액이 담긴 케이스에 보관합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도뇨관이 계속해서 잘 들어가지 않거나 요도 입구에서 피가 나는 경우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자주 있는 경우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특히 방광이 꽉 차는데도 도뇨관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두통이나 식은땀, 안절부절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 도뇨관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뇨관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젤리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뒤로 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삽입해 보십시오. 환자에 따라서는 심호흡을 하여 몸을 이완시키거나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소리를 내어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도 스스로 도뇨를 할 수 있을까요? 경수 7, 8번 손상이 있는 분들은 손을 움직이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훈련을 통해 도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재활원 작업치료실에서는 이처럼 훈련이 필요한 분들께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결 간헐적 도뇨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